4월 5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D-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전직 대통령 뇌물 1심 선고 공판. 저희 법률방송도 내일 오후 박전 대통령 재판을 생중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가 숫자로 박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봤습니다. 18.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의 개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98차례의 본안 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꼭 100차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38. 박전 대통령 재판은 일주일에 4차례씩 빡빡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내노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언대에 선 증인은 중복 출석 포함 138명에 이릅니다. 317.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이후 2018년 2월 27일 결심 공판까지 이렇게 317일 동안 숨가쁘고 빡빡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503. 수감자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임번호 503.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리는 참담한 현실. 1016. 2017년 10월 16일 법원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합니다. 박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이후 재판을 계속 보이콧합니다. 30. 그리고 1185. 2018년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검찰은 박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합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